영상 보시고 쿠폰 받으셔서 식사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뷰뷰입니다. 오늘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오픈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양식 레스토랑 우디에 왔습니다. 입구부터 포토존들이 가득하고 인스타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장전동에서 레스토랑 우디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매장은 이제 도심 속에 있는 쉼터 같은 느낌으로 꽃들과 나무들로 좀 분위기를 낸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아, 장전동에 있는 장전초등학교 뒤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디의 대표 메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산물 레돌 파스타요. 고추기름으로 해산물이랑 조리해가지고 파스타 만드는 거예요. 새우랑 이제 홍합, 백합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육수입니다. 파마산 가루랑 고추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요. 이건 메뉴 이름은 뭐예요? 살치살 스테이크예요. 어떤 피자예요? 저희 마르게리타라고 하는 이태리 전통 피자입니다. 이건 이제 바질이라고 허브류입니다. 너무 동그란 피자만 많이 봐서 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네모를 시도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이건 바질 오일이라 해가지고 바질 페스토랑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만든 오일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먹어본 메뉴는 해산물 레드 오일 파스타입니다. 조금 매콤한 맛이 특징이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꾸덕한 소스가 아닌 국물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보통 파스타는 시간이 지나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디의 오일 파스타는 시간이 지나도 촉촉한 파스타 면을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파스타의 면은 일반 파스타 면과 동일한 식감과 굵기를 가지고 있었고 꾸덕하고 느끼할 수 있는 파스타를 꺼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추기름을 넣어 만든 파스타답게 맵기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신라면과 비슷한 맵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산물 파스타답게 홍합, 백합,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가 있어서 파스타의 느끼함과 일방적일 수 있는 매운맛을 해산물들이 잡아주었고 맛있게 매운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였습니다. 다음은 살치살 스테이크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 살치살을 수비드 방식으로 살짝 익히고 2차로 구워서 나오는 방식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굵기는 미디움입니다.
기본 굽기가 미디움으로 정해져 있고 웰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하시면 더 구워주시지만 수비드로 애초에 살짝 익혀서 나오는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레어 정도의 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씹는 맛이 확실하고 기분 좋게 고기를 한 점 한 점 즐길 수 있습니다. 가니쉬로는 메쉬 포테이토와 호박, 양배추, 토마토가 있습니다. 스테이크와 가볍게 곁들여 먹는 정도로 스테이크를 먹고 입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괜찮았습니다. 스테이크 위에는 와인 소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와인을 끓여서 알코올을 없애고 특제 소스를 첨가하여 만드신 소스라고 합니다. 이 소스가 시각적으로 고기를 더욱 맛있게 보이게 도와주었습니다. 실제로도 스테이크를 입에 넣었을 때 와인 향이 입안에 퍼지고 고기로 마무리를 했을 때 천천히 음미하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는 취향에 따라 솔트에 찍어 먹거나 와인 소스에 찍어 먹거나 그냥 고기 본연의 맛을 위해 그냥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마르게리타 피자입니다. 동그란 피자가 아닌 조금 네모난 피자이고 두껍지 않게 얇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14,000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우가 있는 두꺼운 일반적인 피자가 취향이지만 마르게리타 피자를 먹어보니 이 피자는 이 피자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껍지 않아서 오히려 바삭바삭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자보다는 조금 건강한 맛이 있습니다. 바질 향이 자극적이지 않게 은은하게 피자를 감싸고 있어서 일반 피자에 비해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건강한 맛이면 맛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맛있었고 새로운 피자의 맛이었습니다. 중독성이 강하고 느끼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피자가 물리고 무거운 느낌이라면 마르게리타 피자는 가볍게 한 조각씩 먹다 보니 어느새 피자 한 판을 다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피자라고 하는데요. 유러피안의 기분을 잠시나마 내보며 먹었습니다. 혹시 이 피자도 오일 파스타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을까 해서 한번 찍어 먹어봤는데요. 이건 그냥 따로 먹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 연인 사인 분들이 데이트 코스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예쁜 음식과 인테리어를 즐기며 옆PD님 사진을 찍어주며 한 끼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입니다. 제가 우디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살치살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를 수비드로 살짝 익힌 후에 주는데 고기가 미디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움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지만 레어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취향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쉬운 점으로 뽑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제가 촬영한 매장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예쁜 인테리어와 플레이팅의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스타와 피자 그리고 인스타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방문해 보셔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